막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그러면 나가.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청주에서 아침에 7시에 출발했어요.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아 꽃이 피었구나 봄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 마스크 벗고 우선 다니니까 네. 진짜 오랜만이고 네. 행복해요 그냥 사실. 이맘때면 도심 전체가 연분홍빛으로 물든다는 경남 창원의 진해군향제. 매년 200만 명 이상 찾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드디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 열흘 만에 이어지는 이곳의 벚꽃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 그 자체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상춘객의 발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곳의 대표 명소는 바로 넌 학생이고 난 선생님. 그런 게 아니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그런 게 있어. 드라마 로망스 촬영지를 알려주며 이름 붙여진 로망스 달입니다. 기억나요. 2002년 MBC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얻으며 잊지 못할 명대사까지 나왔는데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그야말로 추억과 낭만이 공존하는 이곳. 여기 누가 오자고 하셨어요? 아, 장현빈이. 아버님께서. 예, 일단 긴장하셨어요.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오니까 상당히 좋고 그냥 그렇습니다. 벚꽃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청춘 같네, 청춘. 쑥스러워. 네. 여기에 지금 이 벚꽃나무가 몇 그루랑 심어져 있는 거 아세요 혹시? 12,000 그루. 12,000 그루. 그것보다 좀 많이 써보세요. 2만 그루. 2만 그루 더 되지. 12만 그루. 30만 그루. 비슷해요. 33만 그루. 아, 좀만 더. 35만. 난 좀. 34만. 아, 30. 36만. 그렇죠. 야. 도심 전체를 뒤덮은 이곳의 벚나무는 진해구의 약 10만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36만 그루. 이렇게 많아요. 때문에 이곳을 찾은 상춘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밖에 없답니다. 잠깐만 형제님들 잠깐만 이쪽으로 와 주세요. 빠지세요. 아, 이 친구가 말해. 하남매. 1 2 3 4 이렇게 해야 돼. 1 2 3 4. 자, 1 2 3 4. 1 2 3 4. 동생들을 봤을 때 뭐가 제일 뿌듯해요? 아니, 저 사랑하는 동생들과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살만 나는 거 같아요. 살만 나는 거 같아요. 그럼 여기 오자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여기 오자고 한 사람. 여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저희 딸이 시집을 가서 여기 창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뭐 저쪽에. 예, 예. 진해 군항제를 안 가봤으니 오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